다들 드셨어요? 예. 이게 왜 이 화면을 펼쳐놓냐 그러면 이걸 꼭 알고 계시라고 어디든지 그죠? 능격 같이 해볼까요? 능격 능격 묘격 묘격 신격 신격 일격 일격 이걸 합쳐서 이제 사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우리 아 저 그림은 능격 이상이야 묘격 이상이야 신격 이상이야 일격 이상이야라는 말은 없습니다. 협격 일격 이상은 없고 신격까지 신격 이상이야. 왜냐면 일격이 끝이니까 저는 일격에 가까워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일격 일격 이상이야 이런 말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 시대 말고 전에 품을 얘기했었잖아요. 품이나 예, 예. 격이고 하고 네. 이게 지금 격이지 품하고 또 그게 비교를 예, 할 수가 같습니다. 있나요? 예, 같습니다. 예, 예. 넘어가기 전에 한 번씩 쳐다보세요. 아, 이글님. 김덕신의 파적도. 참 제목을 잘 지었어요. 제목을. 어떤 고요함을 깨트리는 그림. 그래서 아주, 막,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막, 심오하게 생각하는데, 그 장면을 아주 일상적인 장면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즘 같으면 뭘까요? 요즘 같으면 뭐, 주방에서, 남자든 여자든 일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굴러서 들고 있던 접시를 깨뜨리는 그런 걸 그려도 되고 아니요 뭐든지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장면을 연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거는 이제 농사라든지 이런 개별 주택 그잖아요 이제 뭐 이런 게 때 가능한 거지 아파트 쓰는데 이게 뭐 이런 장면이 놓을 수가 없고, 또 나이 드셨으니까 이런 장면에 대해서 공감하지. 젊으신 분들은 뭐, 저런 상황이 상상의 세계 속에 있는 거지. 현실감 있게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잖아요. 우리 삶이 이제 농촌적인 삶에서 도시의 삶으로 삶의 생활 공간이 확 바뀌어 버려서, 그죠? 200행음도, 이런 그림은 인터넷에 이런 그림 제목만 치면 다 이렇게 나오고 그림에 대한 소개도 어느 정도에 대한 소개도 또 나오죠. 이런 사람들 전시회 한다 그러면 꼭 가서 보세요. 그죠? 꼭 가서 그죠? 전시회하면 가셔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어떤 그림이야라고 이렇게 느껴보시면 그런 거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무기를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석도랑 비슷한 시대 사람인데 팔대산인도 이름이 이제 팔대산인인데 화가 이름이 팔대산인이죠. 팔대산인인데 잘 오셨어요. 이사를 잘 오셨어요. 요게 이제 팔대산인을 그린 자기 낙관을 쓸 때 자기가 사인한 건데 팔대산인을 요 원래는 이제 하나씩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씩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 사인을 할 때 어떨 때는 아니다. 네, 이 맞나? 네. 어떨 때는 보면 이 팔대산인을 희한하게 써서 하나하나 파자하면 팔대산인인데 그 글자를 종합적으로 보면 소지라고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곡지라고 보일 때도 있고 소지는 묻는다라는 뜻이고 곡지는 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기이하게 이제 조언을 하는 대단한 사람인데 석도랑 마찬가지로 팔대산인도 명나라 왕실의 후예예요. 그래서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고려 왕씨가 조선 뒤에 잡히면 죽으니까 신분 세탁을 합니다.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선임이 됐다가 뭐 별게 다 해요. 석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술의 소양이 있어서 화가의 면모를 드러나는데
석도라든지 8대 사진 그림이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고, 8대 사진 그림도 또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저도 또 좋아하고, 화첩도 저도 뭐 몇 개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뭘 보면, 뭐, 이상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가리.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이상하고. 인간의 행동 중에서 제일 편한 행동이 뭐예요? 아니, 여러분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이 제일 편하네요? 누워있는 거. 그렇지, 누워있는 거. 누워있을 때 불편하게 누워있지 않죠. 그래서 옷도 풍성한 걸로 입지. 이게 딱 끼는 옷을 입고 잠옷하면 뭐 특수한 목적이 있어요, 모를까. 이렇게 딱 끼는 옷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머리 묶었던 것도 풀고. 그러니까 낮에 활동할 때는 죄는 거잖아요. 묶는 거잖아요. 옷이 일정인 거고. 체형을 가리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러지만 밤되면 다 이제 풀어 놓는 거잖아요. 어? 그럼 새도 마찬가지로 둥지에 들었을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가 제일 편한 상태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은 분명히 전체적인 느낌은 잠자는 건 느껴? 지지요? 그렇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끝선, 경계선을 이 그림은 그리는 게 아니에요. 먹이 퍼져나가는 게 자연스럽게 경계가 되지. 이 끝을 그리지 않는 그런 그림의 특징이나 8대 사진의 특징이기도 하고 아주 불편해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편해 보일까요? 이 각도가? 하중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하중이 수직으로 내려오는데 이 하중을 견딜라 그러면, 그렇죠? 하중을 견딜라고 그러면 이 다리도 그죠? 발도 이 방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직으로 되면.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최소한 스커트 자세가 되죠. 팔만 안 들었지 스커트 자세가 되죠. 스커트 자세 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역설이잖아요. 가장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서 자세는 가장 불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냥 제가 읽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8대 사진 그림 보면서 저는 그냥 좋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그림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계속 이렇게 대화하고 뭐 앞에 그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예약인데 작품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아직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작품 분석과 예약을 좀 곁들여서 나중에 해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재밌잖아요. 이 책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작품 분석이랑 미안을 같이 나중에 별도로 해볼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림 보고, 뭐 글씨 보고, 시 읽고, 작업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편한 상태인데 가장 불편한 자세로 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삶의 일 수도 있고, 오늘의 도교에서는 장자가 말하는 거는 도현이라고, 우리 저 체조할 때 자세 제세 중에 하나가 물구나무 서는 거 하잖아요. 근데 물구나무를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만큼 길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해봤죠? 해봤죠? 1분? 2분? 3분? 정도잖아요. 바로 내려오잖아요. 자세로 물구나무에 서기 어려운데 생각을 늘 물구나무 선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 전도됐다는 거죠. 뭐가 앞서고 뭐가 뒤인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게, 추구를 하다 보니까, 뭐, 가족이며, 또는 뭐 상식적으로 말하면, 건강이며, 행복이며, 이런 것보다도, 탐욕, 욕망, 그죠?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욕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늘 사람들한테 힘들어 죽겠다고 말해요. 아, 가져고 뭘 시간도 없어. 잠도 제대로 잘 시간이 없어. 뭐 허리띠 풀어놓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그런
우리의 몸은 거꾸로 물구나무 속에 피가 쏠려서 얼마 있지 못해서 방금 자세를 바로 잡는데, 정신은 이게 물구나무 선체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다 보면, 힘드니까 술 먹고, 힘드니까 약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그냥 해방되는 듯한 착각 상태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현을 거꾸로 매달려서 살아간다. 도현. 그래서 장자나 맹자는 현해라고, 매달린 데서 풀려나라. 매달린 데서 풀려나라. 현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도현의 삶, 거꾸로 매달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렸다고 할 수 있고, 뭐 또 하나는 자기 신분이 있죠, 그죠? 화가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명나라 왕실의 후예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 하나하나가 자불안성이고 불안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자기의 삶에 대한 뭐 자아상을 자기 사람을 자기로서 그려낼 수가 없으니까 새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그러지 않았나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그리고 8대 사인이 죽었으니까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 제가 8대 사인의 그림을 연구하면서 들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보면 뭐 이런 게 바위인데 그죠? 얼추 대충 그리잖아요. 대충 그리지 뭐 바위에 볼록볼록하고 색상이며 이런 걸 창조하게 외형적인 요소를 정밀하게 그리는 데 초점이 있지 않지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새에 있어서도 비례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뭐, 다리도 그럴 뿐만 아니라, 꽁지도 이렇게, 꽁지를 이렇게 말거나 눕힌 게 아니라, 꽁지도 뒤를 세우고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보면, 새의 생태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그림이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분명히 있고, 사람들한테, 왜 저렇게 그렸을까? 라는, 왜 그렇게 그렸을까 하는 생각을 자아내면서 8대산이라고 대화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너 왜 그렇게 그렸어? 왜 그렇게 그렸어? 그러다 보면 제가 두 가지 설명한 것처럼 개인사라는 측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또는 장자식으로 도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 전체를 갖다 비꼬는 또는 풍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장면은 잘 안 합니다만 간혹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는 하는데, 도현이라는 이름은 짓지 말라.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자만 다시 쓰는 게 간혹 보면 또 그러다가 간혹 한 번씩 도현을 만나요. 제가 이제 한자를 이제 보면서 아이 그래도 뭐 그 한자는 아니니까. 아이 뭐 왜 아이 그런. 그래서 한자만 나누면 또 되니까. 가급적이면 도현을 안 쓰고 쓰더라도 한자를 다르게 쓰면 어떨까. 이런 글을 통해서 이로만 하면 딱 다를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림을 통해서 능격, 묘격, 신격, 일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이론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송원 시대에 지금 큰 맥락이 뭐냐면 이제 신이 우위냐 일이 우위냐 이거예요. 이제 신격 또는 신격이 더 나은 거냐 일격이 더 나은 거냐 이런 거죠. 이러면 이제 8대산 그림은 나중에 이제 청나라 사람이니까 송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사격의 그림을 평가를 보면 일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뜻이죠. 터치를 정밀하게 하거나 세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대충 대충 하는 듯하면서도 또 따져보면 그림 그 자체로만 다 설명되지 않는 뭔가 던지고자 하는 의미가 새로 솟아난다는 측면에서 부대의 그림이지만 일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남아 그림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서양화를 보실 때도 서양화는 기본적으로 색조가 아주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동양화 이런 성격 가지고 보기 어려운데 다 흑백 처리를 하세요, 그냥. 뭐, 클림트 그림이든, 모네 그림이든, 전부 다 흑백으로 만들어 놓고. 왜냐면, 다 화려하고, 색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그림을 보기는, 들여다보기는 좀 안 맞아요. 뭐, 기껏 해봤자 그죠? 그러니까 늘 흑백 처리를 해버리면, 훨씬 또 이런 사경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황전과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오는 게 이제 한쪽은 신격 쪽이고 하나는 이제 일격 쪽이다. 이런 맥락이죠. 궁전화가고 화려함이라든지, 그래서 새라든지 바위 이런 거, 세밀하게 묘사하고, 새색을 중시하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림이 이제 살아있는 듯하게 그려야 되잖아요. 생동한 듯하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각 그림마다 개성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신격이라면, 그 다음에 서희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평생 처사로 활동했고, 그 후예들이 이어지면서, 이런 그림도 대상을 그리지만, 세밀함은 없고, 멍의 농담으로 어떤 생동감을 나타내는데, 살림에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명송원 시대에 어느 쪽의 그림이 더 우위에 있으냐 우위냐를 두고 논쟁, 그죠? 이런 하나의 시대적인 풍조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사인과 하원화가 내부에서도 다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오대 형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611페이지에 이제 그 광여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제 산을 그렸다, 산소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거대한 산세를 그리면서 이제 준법 하나하나에 의해서, 그죠? 산의 모양이 이게 그대로 드러나죠. 그죠? 이런 그림들이 이제 앞에 있는, 즉, 사물의 배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림 자체가 하나의 예술로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그림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송원시대의 수묵산소화가 두 개의 유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쪽파, 그 다음에 남쪽이 있다면, 이런 쪽에 대표하는 인물들이 향후에서 이승에 이르기까지 웅장한 그림, 방금 611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거대한 절벽과 암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걸 가지고 웅장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죠. 웅장하고 거대하고 이런 거라고 한다면, 남쪽의 그림들은 동연과 거연으로 대표되는데, 이때 수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이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북방은 물이 드물기 때문에 산세 위주라고 한다면, 남쪽은 수원이 물이 많잖아요. 그런 물 안개라든지 물 자극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부드러운 피마준, 부벽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하나는 왜 준이냐는 하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준이라고 하는 것은 주름이라는 뜻인데, 왜 준법이 발견됐다고 그랬냐면, 그림은 기본적으로는 평면이다. 평면. 뭘 나타내야 되죠? 입체를 나타내야 됩니다. 입체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선 가지고는 안 되죠. 선으로는 입체를 나타낼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면을 그려야 돼요. 면을 그려야 되는데, 그 면을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벽준이라고 하는 건 도끼라는 뜻이에요. 도끼붙자. 여러분, 장작 같은 거 도끼로 이렇게 쪼개면, 통으로 되어 있던 게 이쪽 반, 저쪽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톱으로 이렇게 균질하게 쓰는 게 아니고, 도끼로 자르다 보면, 단면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있고, 울퉁불퉁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미끈하게 잘리지만,
톱으로 자른 것처럼 아주 감명한 것은 아닌 진리감을, 진리감이 있는 거죠. 그런 행태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그리는 게 부벽증이고, 비마증이라고 하는 것은 꽃 삼배인데, 그걸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옷걸이 같은데 걸었던 게 빨래 줄에다가 이렇게 걸었다고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갠 상태가 아니라, 최대한 단면적을 늘려서, 단면적을 늘려서, 이렇게 빨래줄에 이렇게 걸어두면 쫙 펼쳐지잖아요.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통해서, 그림에 의해서 그려진 재창조된 대상이 단면이 아니라 입체, 입체적인 느낌을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깊이감을, 화면에서 깊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만 꺾여도, 그죠? 정면에서 이렇게만 꺾여도 요 안에 부분이 더 새로운 공간이 시각적으로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주로 사격 중에서 신 쪽에 치우친다면 이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각각의 이런 사람들은 박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방에서 남종하고 남쪽 사람들하고 좀 더 종합하는 듯한, 불을 갖다가 섞는 듯한 이런 그림인데, 614쪽에 있거든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창조예요, 창조. 이 사람이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해조법. 이게 나무 가지를 표현할 때 뭐처럼 보여요? 주에 보면 개의 발톱처럼, 147주소에 보면 개의 발톱처럼 그린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가운데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가지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뻗은 것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훨씬 더 입체적이잖아요. 선만 쭉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뻗은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화면에서 공간감, 그죠? 입체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가, 양식에, 이런 양식들은 이제 창조를 통해서 멀리 알려지는 거죠. 하나, 한 사람 이런 걸 창조하고 기억을 하면 또, 뭐, 그림이든, 영화든, 뭐, 사진이든, 그러잖아요. 굵직굵직한 획을 끊는 기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음 세대에 의해서 또 창조적으로 개선되잖아요. 창조적으로 개선되고, 또 그것이 드러낼 수 없는 또 한계가 또 드러나면, 또 해갈 끊는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죠? 또 새로운 기법을 창조해 내고, 그러면서 점점 각 예술의 한 장르가 표현해낼 수 있는 깊이가, 넓이가 더 넓어지는 이런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곽희가 이제 기여한 것들이 이런 색깔 위주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수목 위주로, 수목 위주로만 의존하지 않으면서 약간 수목 중에서도 색이, 그죠? 색이 배어 나오게 이렇게 그렸다. 마원하고 하주라고 하는 사람이 또 특징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옆방에 이당이라는 사람이 이제 간결한 품격으로 그리고 대신 이제 소경, 아까 그 형호의 광려도 그림 할 때 이제 엄청난, 그죠? 거대한 바위 그림 있잖아요. 그죠? 웅장하고 거대하게 그린 큰 그림에 대해서 이당은 이제 작은 경치 위주로 그렸는데, 마원하고 하규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전부 다르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일고를 그린다는 건 뭔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생략된 부분. 사람이 있으면 저를 이렇게 온전히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요쪽 팔만 그린다든지, 그죠? 아니면 반쪽만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아래만 그린다든지, 위만 그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걸 해봅니다. 일우산수. 일우산수라고 하는 게 우자는 구석, 뭐 모퉁이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면이 있으면 사면을 다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일면을 그리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을 때도 다 뭐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큰 사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앞에 있는 걸 다 담을 수는 없고 그 프레임 안에서만 담았는 거잖아요. 그죠? 프레임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이제 선별해서 담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할 때 이제 마을 하은 하반변 마일각이라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보면 책으로는 616페이지가 있는데요. 616페이지 보면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강과 호수예요. 강과 호수인데 여기 배한척이 있고 여기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건데 이전 그림이라고 한다면 아까 뭐 석도에 여산 간폭도라든지 이런 보면 여기 있는 제일 위에 수원 부분이랑 가운데 나무 부분이랑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흘러가는 물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다 촘촘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은 그린 그림의 일부, 그죠? 그것이 한쪽 구멍만 잘라내서. 자, 그래서 저번에 설명하면서 그 장자에 처음에 노는 게 뭐라 그랬죠? 소유유의 붕새가 남쪽으로 간다고 해서 붕정말리인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리냐 그러면 붕정말리 붕새를 합폭에 다 담으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장자의 묘사에 따르면 날개를 펼치면 구말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날개를 펼치면 구말리라는 합폭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림에서 크게 그리지만 결국 그릴 수는 없는 거고 구말리라는 붕새가 왜소해지는 거죠. 왜소해지면 장자가 담으려고 했던 그 거대함이라고 하는 게 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렸냐 그러면 깃털의 일부만 그린다고. 이만큼 나머지는 화면 바깥에 화면 바깥에 있다. 저도 화가예요. 그래서 다 그리려고 이게 거대한 것을 다 그리려고 그러면 적어지는 역설입니다. 그러나요? 그것을 역설을 피하려고 그러면 전부의 일부를 구하고 일부를 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궁궐을 다 찍으려고 그러면 드론을 띄우거나 높은 데서 찍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궁궐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일부를 찍으면서 이 나머지가 궁궐에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으로도 궁궐이 거대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지금은 드론이 나왔으니까 위에서 찍는 것이 아주 뭐 누구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는 사진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누가 드론을 띄워서 사진 찍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으니까 그런 드론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기술은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시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그런 드론을 또는 비행기도 없으니까 부강시법이 있지만 그런 걸 시도를 못하니까 다르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전도 이런 그림처럼 하나의 시점이 아니고 그죠? 평원, 고원, 그죠? 이런 세 가지처럼 그려서 상당히 산점 투신하고 하나의 그림 속에 다양한 시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전경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 또 그것도 달리 아예 그냥 안 그리는 것으로 통해서 더 거대한 것이 이 합폭 바깥에 합폭 바깥에 전경한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초상화를 그릴 때 자아상을 그릴 때 이렇게 정면을 비춰주는 게 여러분의 전부 다일까? 아니면 요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여기만 그리거나 그죠? 뭐 어떤 모습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뭐 옷을 그리거나 또 여러분의 신발을 그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다리를 그릴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를 통해서 나다, 그죠? 나다, 나다라고 하는 걸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마원과 하교가 그린다면
전체 단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아무 일부는 아니죠, 그죠? 이렇게 아주 선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도의 선택이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그 장면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 전부 다를 드러내는 것을 선택한 것이지, 아무거나 수입이나, 아무거나 임의로 선택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 하나의 선택 자체가 작화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그릴까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림을 그리기에 작화의 50% 이상이잖아요. 어느 글을 찍을까? 어느 글 묘사할까라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기에 열전 중에서 누구 열전 소개해드렸죠? 안시, 안영 열전. 재상, 안나라 재상. 누구랑 같이 서 있었다 그랬죠? 기사. 수레. 그 사람은 잘생기고 키가 크고, 안영은 남쟁이고 키가 작고. 그래서 이제 지가 다 재상인 것처럼 이렇게 들쳐서 마누라가 쳐다보고 있다가 예언장을 내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다음날 태도가 깔깔깔 바뀌니까 이제 안영이 그 사람을 이제 배부로 승리시켜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영이라는 사람을 드러내는데 일종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마원하고 하규 그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안영을 비블리오그래프를 쭉 그리면 묘사할 게 뭐 한두 장이겠어요? 쓰면 쓸수록 양이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영이 어떤 사람인가? 안영은 사람을 잘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앉히는 지인이 탁월한 사람이다. 이게 안영의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러면 마부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지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을 알아서 제대로 평가했다라는 걸 잘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그것도 일종의 마원하고 글에 있어서 마원과 하규가 취했던 그림하고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송나라 북송의 마지막 임금이 이제 조길인데요. 이 사람은 황제인데 도와서 그림 하가들을 하원 하가들을 막 이렇게 현지 지도하고 그래서 후세의 평가에 있어서 이런 말은 종종 하죠. 황제가 아니라 예술가였으면 나라를 망쳐먹지도 않고 예술사에서 이름을 날릴 텐데 왜 황제가 되어서 이런 마지막 왕의 그런 평가를 받았느냐라고 말하는데 이런 조길, 휘종의 그림은 이제 신품이죠. 그죠? 대상을 개성 있게 정밀하게 이렇게 그려내는, 그러니까 신과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송원 시대에 경쟁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품의 본격인데 621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이제 문인하가 태어나고 난 뒤에 그러면 문인하는 주로 어떤 제재를 소재로 삼을까라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8경 8가지 테마를 송정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규범처럼 되는데, 물론 또 이 규범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개성 있게 창조하기도 하고 또 파괴하기도 하는 이런 게 영향을 주는데, 8가지를 읽어드리면, 너른 모래톱에 내려앉은 기러기, 평사나간이라고 그래요. 기러기가 하늘에서 쭉 물가 모래톱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내려앉는 장면. 그 다음에 먼 바다에서 고기 잡이를 하고, 고기를 잡았느냐 안 잡았는가는 중요하잖아요.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물사리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돛단배를 그린 원포귀범. 그 다음에 맑은 아지랑이 속에 산골 마을을 그린 산시청남. 그 다음에 겨울날 해질녘에 강과 하늘에 내리는 눈을 그린 강천모설. 동정호에 비치는 가을 밤의 달을 그린 동정추원. 그다음에 소수와 산강이 다 구련하고 관련 있는 데인데요. 소수와 산강에 내리는 밤비를 그리는 소상야우. 안개에 쌓인 산사의 저녁 종소리를 그리는 연사망.
만족. 어촌의 진한 저녁 눈을 그린 어촌 낙조. 이게 오늘날 사진 찍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사진을 찍을 때 각각 자기가 포인트를 두는 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돋이만 찍고, 어떤 사람은 해맞이만 찍고, 어떤 사람은 뭐 꽃만 찍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여덟 가지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이나 또는 산소화라고 하면 응당 이런 배경, 이런 구도, 이런 테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궁정의 하리함 이런 게 제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산과 강과 사람의 요소는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제재가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게 뭐 클리셰처럼 상투적으로 되고 하기도 합니다만 또 이게 기준이 되면 또 다른 거로 또 창조하고 확대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제시가 되면서 이전의 그림하고는 이제 이 그림의 제재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그려내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식의 어떤 그림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식의 그림 세계. 이렇게 했을 때 그 늘어나는 취향을 보면 소식과 강약을 간단히 살펴보면 소식은 사인의 그림을 살펴보면 천하의 말을 세세히 살피며 그 의기가 이르는 말을 취한다. 화공은 흔히 채찍, 가죽과 털, 마구간, 말 부유, 사료 따위에만 주의하여 그런 걸 세세하게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인이라고 한다면 약간 훌뚱한 이런 그림들은 읽어보면, 그만 보면 금방 실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들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그려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들여다보는데 몇 번 보고 나면 아이 그거 뭐 이러면서 금방 권태 실정을 내면서 다시 그림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식물도가 비슷하게 그렸다는 거죠. 자세하게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이 매료되거나 빠져나는 그런 맛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력하라는 사람은 인품이 이미 높으면 기운이 높지 않을 수가 없고 기운이 이미 높으면 생동감이 지극히 높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기운하고 생동감이 그려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저 경계 또는 의견에 대해서 했던 말 중인데 다시 한번 더 제가 복습도 하고 앞에 쭉 모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유럽에 갔다 오신 분은 못 들었어요. 유학 들을 때는. 그죠?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형사신, 형상에서 시작해서 형의 외모의 형상을 통해서 신의 이때도 초점이 그죠? 형상 바깥에 있던 거를 담아내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 형사신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이신사형. 이거는 이제 신에서 시작해서 형상, 이 형상은 예술적으로 이제 창조된 형상을 그려낸다 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사형, 형태를 집중해서 그린 그림하고는 다른 거죠. 아까 이제 팔다산인의 그림을 보면 형상 측면에서는 그 이상하다, 왜 그림을 새를 그렇게 그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이제 그림이 주는 의미라고 하는 거는 또는 그림이 제안하는 경계라고 하는 거는 더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긴 하지만 아주 고원하거나 그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녹아있는 아까 파적도 이런 그림도 보면 뭐 누구나 그 당시 삶에 있어서는 누구나 봄직한 장면이잖아요. 봄직한 장면인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포착하는 거잖아요. 어떤 장면으로 순간적으로 포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의 지사를 바탕으로 예술의 형상을 본질을 한 걸음 더 밀어붙인다라는지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제 문인화인데요. 문인화라고 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못한 부분하고 합쳐서 이제 명청시대까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인화라 한다면 대충 이런 정도의 요소를 갖춘 그림이라야 형상 위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문인 위주의 그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청록산소하는 것은
녹의 농담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청녹이라고 하는 컬러가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색깔이 들어가는데 문인화는 주로 먹의 농담을 통해서 세계를 표현하지, 그게 색깔 요소를 집어넣지 않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스로 화가 자기를 제약 속에 가두는 거예요. 색을 넣으면 서양 그림을 비추면, 서양의 유화에 비견하면 색을 더 많이 쓰면 세상을 더 다채롭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유화와 정반대로 오히려 색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림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신에 목의 농담 있잖아요. 목의 농담으로 자기가 그려내는 걸 그려내고자 하는 게니까 엄청나게 더 제압을, 자기 스스로 그림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압을 가하는 거죠. 우리도 요즘 보면 칼라의 시대가 되었지만 간혹 흑백 사진이 그립고 그잖아요. 그죠? 오히려 옛날에는 한동안에는 흑백을 칼라로 복원하는 게 관심이었는데 요즘 또 한편으로는 칼라의 색깔을 지어서 흑백으로 만드는 게 또 한편 사람들의 감성을 이렇게 일깨워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비유한다면 뭐 우리가 하는 흑백 사진에 가서 칼라 프라인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걸 지금 담백한 색깔의 수목산수가 문인의 의견인 경계에 가깝고 웅장하거나 화려한 것보다는 그죠. 수렴의 운치가 더 낮고 배치는 고원이라든지 삼원법 중에 평원의 담백함이 더 이제 변화가 더 많은 그다음에 전격 전체를 다 그린 것보다는 1호산수 마원하고 하교처럼 부분을 그린 그림이 더 산수와 문인화에 가깝고 부백조, 도끼로 이렇게 쪼개는 거대한 것보다는 피마저 호수 삼배를 이렇게 쭉 펼쳐놔 부드러움이 더 낫고 어떤 특정한 규격이라든지 정형보다는 흉중, 가슴에서 내가 읊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더 문인화에 가깝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점점 문인화가 어떤 그림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털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이 당시에 이르기는 그 이전에 그림의 세계를 창출했죠. 그림을 기록하거나 사실을 그대로 그린 그림에서 문인화 쪽으로 점점 한 단계 나아가면서 문인화라고 한다면 응당 이런 정도는 갖춰야 된다는 자격과 요건을 요즘부터는 일종의 예술 세계 소사이어트에서 그림이라면 이런 거 아닐까? 라는 그런 규범을, 이때 규범은 여기서 말하는 규범하고 다르죠. 다르고 그런 하나의 털들을 갖추어가는 것이 송나라 원나라 때의 그림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